내 이름은 최민지. 23살 대학생이다. 아, 나 진짜 대학생인데 지금 교복 입고 뭐 하는 거야? 나는 지금 현타 너무 오잖아. 진짜 제발 빨리 와라, 빨리 와라. 예배 언제 오냐? 대학교 졸업반인 내가 놀이공원 좀 가보겠다고 교복까지 차려 입었다니. 얘 언제 와? 아, 빨리 와야 돼. 근데 나 좀 귀여운데? 아이고, 깜찍 뾰족한데? 샵! 교복! 샵! 고등학생! 야, 여보세요? 민지야, 잠깐 일이 생겨서 좀 늦을 것 같아. 너 어디야? 나 지금 경영과 앞인데. 아, 그래? 야, 뭐 어쩔 수 없지 뭐. 그럼 나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와. 아, 나 진짜. 아, 나 교복 입고 뭐 하는 거야. 진짜 언제 오냐. 쪽팔린다, 진짜, 제발. 저게 뭐야? 야, 걔가 그때 그랬다니까? 아, 나 이 어린놈의 자식이. 저기요? 아니야, 아니야. 어떤 애가 말 걸어서. 못 보던 교복인데. 디자인 존나 구림. 뭐? 구려? 진짜. 야, 뭐 하냐? 너 지금 나 찍은 거야? 찍은 거야. 야, 교복 입고 담배 피는 거 내가 니네 학교 가서 꼰질러 줄까? 와, 나 진짜 미치겠다. 야, 좋은 말로 할 때 지워. 너나 누군지 몰라? 됐고. 야, 담배부터 버려라. 내가 니네 학교 가서 꼰질러 주기 전에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. 아, 이게 진짜 사람 빡돌게 하네. 야, 야, 또 뭔 일이야? 아니, 아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담배 가지고 뭐라고 하잖아. 진짜 어이없어. 아, 짜증나. 야, 지금 얘가 한 말 다 사실. 야, 저기? 저기? 뭐, 왜? 얘는 또 왜 이러는 거야? 아니, 내가 됐고, 내가 이번 한 번만 봐줄 테니까 담배 피고 그러지 말아라. 어? 몸 다 상한다. 내가 너 걱정돼서 얘기해주는 거야. 어? 대답. 알겠어. 야, 너 뭐해? 너 지금 사과한 거야, 쟤한테? 야, 니도 빨리 사과해. 네가 잘못한 거잖아. 뭐? 야, 빨리 사과하라고. 사과 안 할 거면 꺼지든가. 와, 나 진짜 어이가 없네. 아우, 저 기집애 진짜. 아유, 요즘 애들 왜 저러나. 여보세요. 야, 진짜 미안해. 나 오늘 팀플 있는 거 완전 까먹음. 진짜 미안. 에? 못 온다고? 야, 미친 거 아니야? 아, 나 교복 입고 롯데월드 가서 막 스트레스 풀고 싶었단 말이야. 알았어. 다음에 연락해. 오마이갓. 저기, 괜찮으면 나랑 가던가. 에? 너랑? 아니, 나도 교복 입었거든. 근데 롯데월드 같이 갈래? 오늘 같이 가자고? 아니, 뭐 못 갈 곳도 없지 않나? 아니,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. 아, 바이킹 왜 이렇게 어지러워. 더 나오겠네. 야, 너 근데 너 왜 이렇게 잘 타냐? 야,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 왜 반말이냐? 난 허락한 기억이 없는데. 그쪽도 나한테 처음부터 반말 깠거든요? 나도 허락한 기억이 없는데. 야, 난 어른이잖아. 뭐래. 너 몇 월생인데? 나? 7월. 7? 응. 야, 나 3월생이야. 내가 오빠네. 아니, 아니, 나는... 난 공... 1이잖아. 1? 1학년? 야,
나 2학년이야. 06년생. 내가 오빠 맞지? 그래. 와, 06이면 와, 나랑 몇 살 차이인 거야? 저기 번호 주면 안 돼? 번호? 아, 왜? 안 돼? 아니,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조금... 그럼 주면 안 돼? 그게 조금... 내가 줄게. 연락할게. 아, 그래. 뭐 편하게 연락해. 야, 나 뭐 달라진 거 없어? 잘 모르겠는데. 아, 좀 봐봐. 잘 모르겠는데. 아, 틴트 바꿨잖아. 뭐 어쩌라고. 아니, 그 전에 발랐던 거보다 이게 더 낫지 않아? 넌 약간 어떤 스타일 좋아해? 약간 청순? 내가 원래 좀 센 게 잘 어울리는데 너가 청순한 것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. 근데 애들도 다 이게 더 잘 어울린대. 듣고 있어? 어? 너 뭐해? 뭐가? 너 뭐 기다리냐고. 야, 네가 내 여자친구냐? 내가 일일이 다 너한테 보고하게? 아니, 그게 아니라. 그리고 애들이 우리 되게 잘 어울린대. 너 어떤 스타일 좋아해? 나? 성숙한 사람. 성숙한 사람? 뭐야, 나잖아. 아, 내가 또 괜히 청순하게 보이려고 해가지고. 그때 만났던 걔 있잖아. 응? 누구? 그 편의점 앞에서 너랑 시비 털린 얘. 그 미친년? 그런 사람 좋던데 나한테. 뭐?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눈 되게 났다? 그런 흔해 빠진 스타일? 야, 말 조심해. 너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. 그래, 그렇겠지. 비교 자체도 안 되겠지. 근데 너랑도 안 될걸? 뭐랄까, 그때 보니까 되게 귀하게 자란 것 같던데. 우리랑 달리 너처럼 부모님 다 집 나가고 이따위로 사는데 뭐 네가 마음에나 들겠냐? 함부로 짓거리지 마. 네가 내 부모님에 대해 뭘 아는데? 네가 나에 대해 뭘 알아? 다음번에 또 이딴 말로 사람 빡치게 하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둔다. 아, 머리 진짜 깨질 것 같아. 와, 내가 진짜 술 다시 한번 마시면 진짜 사람이 아니다. 아, 나 이거 할거 이렇게 많이 남았어? 아, 나 이번 학점 글렀네. 진짜 어떡해. 정신 차려. 야, 정신 차려, 재민지. 가자고. 가자. 아, 추워. 이 자식 왜 자꾸 전화 오는 거야? 여보세요? 어, 나 최재선인데 바쁘냐? 아, 야, 바쁘다. 야, 연락하지 말고 너도 이제 공부나 해. 알았지? 아, 나 오늘 학교 쬐어. 야, 그냥 너 옆에서 공부하면 안 돼? 야, 안 돼. 야,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지 땡땡이를 쳐? 다시 들어가. 할 말 없지? 끝난다. 아, 잠깐만. 끊지 말아봐. 너 왜? 너 옆에서 공부할래. 아니, 왜? 너 공부 잘하잖아. 야, 나보다 잘하는 애를 찾아, 니네 학교에서. 아, 나한테는 네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. 동기부여. 동기부여 몰라? 아, 진짜. 야, 그러면 내가 주소 불러줄 테니까 일로 오든가. 금방 갈게. 딱 기다려라.
나도 모르겠다. 이래도 되는 건가. 속도 할 게 많네. 와, 진짜 대학교에서 공부할 줄은 몰랐네. 이거 컨셉이야 뭐야? 아, 여기 대학교가 목표인가? 아, 야, 나 이 학교 학생이라니까. 야, 너 연기 진짜 잘한다. 배우 해라, 배우. 나 레알로 믿을 바. 야, 오란다고 진짜 오냐? 야, 빨리 집 가라. 나 곧 팀플 시작이야. 야, 오라고 할 돈 언제고 왜 딴소리야. 나도 동기부여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해보려고 온 거니까 너 방해하지 마라. 어? 야, 진짜 왜 이러는 거야. 집에나 가지. 어? 아! 아, 내 오빠. 뭐, 오빠? 아, 진짜 제가... 야, 야, 줘봐. 야, 너 누구냐? 아, 나 국문고 2학년 1장 최재선인데 너 한 번만 얘한테 더 연락하면... 뭐? 와, 야, 네 어디 고등학교냐? 내가 한번 박살 내주러 가줄까, 어? 야... 어, 오빠 진짜 죄송해요.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. 아니, 제가 그게 아니라 그거... 야, 너 당장 핸드폰 내놔. 야, 너 그리고 조용히 따라 나와. 안 되겠다. 야, 꼬맹이, 화났냐? 어? 아, 화났냐고. 화났네, 화났어. 아, 근데 여기 대학교 진짜 좋다. 야, 재선아, 너 빨리 집 가라. 집 가서 엄마한테 밥 달라 해서 저녁이나 먹어. 어? 엄마? 아니, 엄마는 됐고 너랑 밥 먹으면 안 되냐. 아, 너 그만 좀 해라 진짜. 아, 나 고등학생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냐. 아, 왜 갑자기 정색이야. 아, 너 좀 선 넘는다. 나 너랑 놀 시간 없다고.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하자. 아니, 꼬맹이 성질 장난 아니네. 아, 내가 장난쳐서 화났어? 아, 진짜. 야, 자. 봐, 나 성인 맞지? 오해 풀린 거지? 이제 가. 야, 꼬맹이 진짜야? 나 꼬맹이 아니라고. 너 왜 그렇게 부르는 거야? 너 나 놀리냐? 지금 재밌어? 야, 이거 진짜야? 아, 몇 번을 말해.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. 진짜 성가시게. 나 곧 중간고사라고. 아니, 나는 그냥 너 좋아해서. 야, 난 너 안 좋아해. 너만 좋으면 다야? 야, 그거 진짜 예의 없는 거야. 학교에서 안 배웠어? 양아치 같은 짓 좀 그만 좀 하고 엄마 말 잘 듣고 공부나 열심히 좀 해라. 너네 아버지가 열심히 돈 벌어오는데 양아치 같은 짓만 하고. 야, 참 좋아도 하시겠다. 양아치? 나 그런 거 아니야. 아니야? 야, 네가 하는 짓이 딱 양아치야. 담배 피고 학교에서 나쁜 분위기 조성하고.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한 거야? 오해한 건 미안한데 너도, 아니 누나도 잘 모르면서 막말하지 마. 누나가 뭘 알아 나에 대해서. 그래, 나 너 잘 몰라. 야, 앞으로 정신 차리고 학생답게 똑바로 살아. 갈게. 누나 좋아한 건 진심이야. 그리고 좋아한 만큼 누나한테 오늘 상처 많이 받았어. 지금 안 되는 거 나도 아는데 나중은 모르는 거잖아. 누난 내 첫사랑이야. 평생 잊지 못할 거야. 너와 헤어진 첫째 날. 샵 미련. 아, 뭐야? 어, 웃기지도 않아. 나 오늘 국악고 여자애들이랑 놀아. 걔가 나 관심 있대서 한번 만나보려고. 야, 누나도 잘 지내.
아, 그리고 이건 TMI인데 그 여자의 틱톡 5만 팔로워야? 아, 그냥 알고 있으라고. 너와 헤어진 두 번째 날 샵 질투 유발. 아 진짜 얘 뭐하는 거야. 아, 진짜 하라는 공부만 하고. 아 괜히 신경 쓰이게 하네. 오! 어우 몰라. 어우.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살다 보면 마음만으로 안 되는 것도 있잖아. 누나 더 힘들게 하지 않을게. 언젠가 시간이 해결해 준다면 그땐 꼭 솔직히 말할게. 미안했어. 너와 헤어진 세 번째 날 샵 포기. 미안했어? 어,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. 아 괜히 신경 쓰이네. 어쭈 전화를 꺼놔? 아 그래 뭐 이 나이 땐 그럴 수 있지. 감성적이지 보통. 아휴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최민지 언니 분 맞아요? 네, 저 최민지인데요. 누구세요? 아, 저 그때 편의점 앞에서 시비 붙었던 사람인데요. 아! 야! 너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? 아, 근데 뭐 갑자기 존댓말을 하냐? 아, 그 실은 언니 진짜 대학생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반말하고 그랬던 거 사과드리려고. 야, 너 재선이 친구지? 아, 재선이한테 다 들었구나. 나 대학생이고. 저 만나서 진지하게 사과드리고 싶어요. 드릴 말씀도 있고. 드릴 말씀? 그게 뭔데? 나와주시면 말씀드릴게요. 꼭 와주셔야 돼요. 뭐, 나가라고? 뭐야? 아니, 얘네는 다 지멋대로야. 그래서 나 만나서 꼭 해야 될 말이 뭐야? 이제부터 하는 말 다 사실이고 저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언니도 진심으로 들어주신다고 약속해주세요. 뭐 약속할게. 있잖아요 재선이 말인데 재선이 우리 학교에서 인기 진짜 많거든요. 3학년 언니 오빠들이랑도 친하고 북문고에도 친한 사람 진짜 많고 솔직히 진짜 다 가졌는데 속에 아픔이 많아요. 아픔? 걔가 강해 보이고 센 척해도 사실 엄청 여리거든요. 저한테 많이 틱틱대긴 해도 재선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재선이가 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아도 저는 재선이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. 야 울지 말고 야 눈물 좀 닦아라. 걔가 저보다는 성숙하고 어른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 것도 전 다 이해해요. 걔 진짜 엄청 외로운 애예요. 지켜줄 사람 없어서. 지켜줄 사람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? 혼자예요. 세상에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요. 부모님도 걔 다 버리고 떠나고 걔 진짜 엄청 엄청 외로운 애예요. 그러니까 제가 재선이 마음속에서 지울 테니까 언니가 꼭 잘해주셔야 돼요. 재선이 진짜 꼭 지켜주셔야 돼요. 야 울지 말고 야 그만 울어 진짜. 언니 저 이제 가볼게요. 아 나 어떡하냐. 나 진짜 큰일 났다. 아 나 재선이한테 말 실수했잖아. 아 진짜 내가 괜히 엄마 아빠 얘기해가지고 꼰대짓 해버렸네. 아. 야 여보세요? 야 최재선 너 어디야? 여보세요? 너희 새끼 보호자 어딨어? 어린 놈의 자식이 어른을 뭘로 보고. 너희만 내가 누군지 알아? 저 아저씨 누구세요? 이 자식 보호자 그쪽이야? 지금 당장 나와. 가정교육을 이따위로 시키니까 애가 이 모양인 거 아니야? 아니 저기 지금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주셔야죠. 아니 누구세요? 이제 안 나와? 지금 당장 튀어와!
어린 놈의 새끼가 어른이 말하는데 말 대답을 해? 어른을 뭘로 보고. 야, 찾아보니까 어때? 아프지? 네가 아무리 학교에서 날곡 지어봤자 어른한테 안 되는 거야. 자, 몇 대 더 맞으면서 알아보자. 알겠지, 새끼야? 알았으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알겠냐고. 어? 뭐야? 어떤 새끼야 쓰레기 던졌어? 야, 술 처먹었으면 곱게 들어가서 잠이나 잘 것이지 왜 이래 패고 지랄이야. 한 대 더 맞고 꺼질래? 아줌마 미쳤어? 어디서 쓰레기를 던져? 집에 가서 빨래나 취할 것이지. 아줌마? 오빠 처먹은 새끼가 말 함부로 놀리는 것 좀 봐. 재선아, 야, 야 얼굴 어떻게 괜찮냐? 야, 얘 얼굴 어쩔 거야? 야, 상처 안 나오면 당신 책임질 거야? 흉지면 책임질 거냐고! 아줌마, 나한테 먼저 시비 건 거 이 새끼야. 야, 네가 말해봐. 네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. 넌 경찰서 갈래? 대가리에 빨간 줄 붙게 해줄까? 어? 야, 재선, 너 진짜야? 너가 먼저 시비 걸었어? 아니야, 누나. 이 새끼가. 아니, 이 사람이 먼저 했어. 난 때리지도 않고 맞기만 했다고. 아하, 누나야? 어쩐지 A는 아닌 것 같고 엄마는 더 아닌 것 같고. 이거 완전 콩카르 집안이네. 자식 새끼를 하나같이 다 폭력배야 아주. 뭐? 콩가루? 아, 진짜. 야, 얘가 아니래잖아. 야, 네가 먼저 시비 걸었다며. CCTV 돌려봐? 돌려봐? 내가 네 인생에 빨간 줄 한번 그어줄까? 여기 경찰서죠? 아, 여기 술 취한 아저씨가 애 때리고 있거든요? 네, 여기 창동 사거리인데 빨리 와주세요. 아이씨, 더러워서 진짜. 야, 빨리 안 꺼져? 한 대 더 맞고 꺼질래? 아, 그럼 각오해. 야, 재선. 야, 얼굴 어떡해. 야, 가자, 약 바르러. 괜찮아. 나 약 바르는 거 싫어해. 가자, 약 사러. 고생했다. 아, 왔다가. 아, 살살. 아파? 나 바르지 말까? 아니, 더 발라줘. 아, 됐다. 됐다, 이제. 도와줘서 고마워. 뭐 이런 거 가지고. 야, 흉지지 않게 자주 발라줘야 돼. 알았지? 진짜 고마워. 누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 처음이야. 한 번도 나 도와준 사람 없었거든. 근데 지금 이거 나 걱정해주는 거 맞지? 아, 웃기는 소리 하지 마. 뭐래. 내가 누나 좋아하는 거 알지? 누나가 내 이상형이다. 내가 원래 성숙한 사람을 좋아하거든. 아, 좀 TMI이긴 한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버리고 집 나가서 쭉 혼자 살았었거든. 그래서 내가 어른스러운 사람을 좋아하나 봐. 날 잘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. 그랬구나. 야, 미안하다. 내가 저번에 괜히 엄마 아빠 얘기 꺼내가지고. 아, 모르고 그랬을 텐데. 괜찮아, 누나. 야, 근데 왜 정신 나간 아저씨랑 막 싸우고 있었던 거야? 아, 싸운 거 아니라니까. 그 새끼가. 아니, 그 사람이 먼저 시비 털었어. 아이고, 왜? 그냥. 근데 뭐 그렇게 될 줄 다 알았어. 근데도 한번 시비 털려보고 싶더라. 왜? 말하면 나 한심하게 볼 것 같은데. 아니, 나 너 한심하게 안 보는데? 아, 몰라. 그냥 말할게. 누나한텐 솔직해지고 싶어. 그냥 뭐 반항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싸우고 싶고 그래서. 세상이 날 안 도와주는 것 같아서 내가 어디까지 하는지 봐라,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뭐. 아예 말하고 나니까 중2병 같네. 그랬구나. 아, 근데 아, 싸워보니까 역시 어른은 어른이더라고. 아이, 이 잽이 뭐 통하지가 않아. 아니, 일부러 막고 있었다라기보다는
진짜 내가 뭐 때릴 수가 없었어. 누나, 누나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. 뭔데? 내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누나한테 아니다. 지금 다 말하면 재미없지 뭐. 뭐냐? 아, 무슨 얘기지? 되게 궁금한데. 듣고 싶어? 아니 근데 있잖아. 아니 너 너무 어려. 아니 그리고 나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. 그런 거 아니야. 아 아니야. 그래? 너 빨리만 해. 고맙다는 말 정식으로 말하려고 했어. 세상에서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 첫 번째 사람이니까. 그게 예 있는 거잖아. 뭐래? 너 진짜. 야, 너 고의 아닌 거 아니야? 너 중의 아니냐? 아 진짜 뭐래? 평범하게 산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.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. 야, 배고플 때 문자 한 통씩 해라. 누나가 밥 사줄게. 뭐래? 누나 내 카톡 졸라 쉽잖아. 아, 야, 누나가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나? 아, 여기 아까 맞은 데라고. 야, 진짜? 야, 미안해. 어떻게 괜찮냐? 구라야. 아, 진짜 뒤질래. 너 진짜 한 대 더 맞고 싶냐? 진짜 왜 이렇게 웃기냐, 진짜. 야,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. 뭐? 너 틱톡 그 여자랑 어떻게 됐냐? 틱톡 여자랑 막 난리 났다며. 뭐 어딨어? 너한테 막 좋다고 막 누가 죽는다고 막 샵 누나 뭐 틱톡. 하지마. 아니 나 근데 틱톡에 내가 몰라. 근데 그 누나 핸드폰 주죠? 막 이런 거 있단 말? 뭐 봐? 더 해봐. 미안해. 미안하다. 더 해봐.